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입력값으로 이 프로그램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수업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놨던 부분 중에 하나를 이번 시간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스트링 그리고 대괄호 AIGS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숱하게 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요 코드예요. 자, 스트링 그리고 AIGS라고 하는 것.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을 의미하죠. 그리고 뒤에 대괄호가 열리고 바로 닫혔다라는 것은 이것이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띄우고 AIGS라고 되어 있는 것은 AIG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정의할 것인데 그 변수는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의한 이 부분이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 중괄호를 이끄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아니죠. 메소드의 파라미터라는 것이죠. 파라미터는 메소드로 들어오는 입력값이 파라미터인 것이죠. 그리고 요 메소드 앞에는 void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main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출력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고 중괄호가 나와서 여기 있는 시스템 out.println이라고 하고 제가 AIGS 여기 있는 요거죠. 우리가 정의한 파라미터 값입니다. AIGS의 length를 체크해 보면 이 AIGS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 있는 값의 숫자가 아니라 배열이 몇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AIGS length입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는 사용자가 요 input demo라고 하는 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 프로그램 안으로 전달한 입력값의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령이 AIGS.length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약속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약속되어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우리는 main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구현하면 main이란 메소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자바를 실행할 때 이 자바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mai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주기 때문에 이 main이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콘솔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자바 수업에서 위에 보시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리눅스, OS X, 윈도우와 같은 이 주요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콘솔 환경에서 또는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저기 다 있으니까요. 저거를 참조하시고 만약에 저걸 안 보셨다면 그리고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oig.opentutorials.java-tutorials.io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input-demo라는 파일을 담아놨습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은 아까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Java Tutorials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있죠? 이 프로젝트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렉토리의 위치를 알고 싶으시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화면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잘리는데 제일 밑에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예, 그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 속성을 보여주는 예,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로케이션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그 로케이션이 우리의 Java Underbar Tutorials라는 프로젝트의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가 바로 저겁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하시고 또는 직접 타이핑하시거나 만약 윈도우를 쓰신다면 뭐 윈도우 건 다 똑같습니다. 이 명령은 cd라는 명령은 자 cd라고 입력하고 드라이브가 혹시 자기가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셨다면 드라이브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F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F를 하고요. 그리고 CD하고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경로가 붙죠. 근데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중간중간에 혹시나 공백 같은 것이 뭐 공백이나 뭐 특수한 기호가 있으면 이 경로가 잘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경로 앞과 뒤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저의 제가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dir 나누기 w를 해보면 dir만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와 sic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dir을 했을 때 bin이나 sic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이나 또는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dir이 아니라 ls-a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셔서 bin이나 sic가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java 이미 컴파일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eclipse가 컴파일을 해줬겠죠. java 그리고 띄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p는 클래스의 패스인데요. 우리가 생성한 java 파일 있잖아요. 확장자가 java인 파일 예. 여기 있는 파일들 하나하나가 java 파일이죠. 자, 요 파일들은 소스죠. 이 소스가 컴파일이 되면 이클립스에서는 어디에서 이클립스에서 컴파일을 하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요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dir 나누기 w를 했을 때 자, 소스는 여기에 위치하고요. 컴파일된 결과는 이클립스는 bin에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bin 안에 들어가 보면 자, cd bin dir 자, 이렇게 하면 org가 안에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패키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org라는 패키지. 우리는 org.opentutorials .java.tutorials.io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패키지죠. 그러면 요 패키지는 디렉토리의 이름과 대응되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org 밑에 org 안으로 들어갔고요. opentutorials 안으로 들어갔고 java.tutorials 안으로 들어갔고 io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dir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컴파일한 사실은 이클립스가 해준 그 클래스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input-demo.class라는 저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위로 쭉 올라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동하라고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온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input-demo라고 하는 요 클래스 파일 요것을 실행하려면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java 애플리케이션을 명령어로 실행할 때는 일단 java라고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현재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그러면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cp라고 하고 bin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bin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라고 이 자바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클래스의 이름은 input_demo.class입니다. 그런데 클래스를 실행할 때는 뒤에 .class를 붙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거는 붙이시면 안 되고, 요걸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input_demo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input_demo라는 이 클래스는 예,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패키지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oig open tutorials java tutorials io. 자, 제가 대소문자를 잘못해서 자, 여기 대문자로 해서 에러가 생긴 거고요. 그냥 소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자, io input demo라고 하면 자, 바로 요 부분이 요만큼이 패키지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되는 것이고 input demo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패키지나 클래스. 자, 여기 있는 요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패키지 요런 개념들은 우리가 객체지향 수업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가도 괜찮고 지금 실습이 안 돼도 정말로 괜찮습니다. 예, 실습하는데 에러가 생겨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헤매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demo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주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0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0은 왜 출력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있는 aig_s라고 하는 저 변수에 입력된 그 변수의 입력값, 우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입력한 값이 input demo 뒤에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숫자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또 다시 만약에 1이라고 하면 1이 출력되죠? 2라고 하면 2가 출력됩니다. 3이라고 하면 3이 출력되죠. 자,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자, 1, 2, 그러면 2가 출력되고 3, 3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input demo라고 하는 요 클래스의 입력값으로 우리는 1, 2, 3라고 하는 값을 복수의 값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복수의 값, 우리가 입력한 그 복수의 값은 바로 이 aig_s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 예,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인 요 파라미터의 입력값인 인자로 입력값이 돼서 그 값의 숫자를 여러분이 length로 체크해보면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input demo라고 하는 우리의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1, 2, 3라고 하는 입력값을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예, 자바에게 입력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에게 입력값을 어떻게 주는지는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서 주는지는. 그런데 그 입력값을 실제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지만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그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